안녕하세요. 스티치북 만들기. 오늘은 고사리를 닮은 스티치, 이름 그대로 펀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진짜 고사리를 수놓았는데요. 아주 단순한 자수 기법이니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펀 스티치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세로로 3개의 줄을 그리시고요. 모두 같은 간격입니다. 가운데 줄 위에서 바늘이 나와서 세로로 한땀 만들어주세요. 일자로 나왔죠?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나와서 같은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주세요. 그럼 사선의 스티치가 생기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나와서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늘이 한땀 아래 지점에서 나와서 아까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높이 왼쪽으로 나와서 또 넣어주고,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사선 스티치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펀 스티치는 세 개의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플라이 스티치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방법은 다른 거 아시죠? 플라이 스티치는 가운데가 약간 떠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천하고 짤짤하게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안을 따라 수놓을 건데, 제가 이번에는 8번사 펄코튼을 준비해 봤어요. 물론 이게 없으면 25번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산 자수실을 샀는데, 꽤산지꽤 오래됐는데 제가 쓰질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소진용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만약에 25번사로 사용하실 때는 906번 세 가닥을 쓰시면 됩니다. 이 펄코트는 약간 두껍죠? 이 실을 한 가닥만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겨있는 실 그대로 잘라서 쓰시면 돼요. 자,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파란색 펜으로 된거 보이시죠? 이렇게 윤곽을 그려주고 스티치 방향선도 그려주세요. 이거 안 그리셔도 되는데, 삐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대각 각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한땀 떠주고, 왼쪽 한 번, 그 다음에 오른쪽 한 번. 이번에 밑으로 나와서 다시 나왔던 자리 위쪽으로 넣어주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고사리에 이파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셔야 이제 펀 스티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잔머리를 굴려서 가운데다가 백 스티치를 해주세요. 옆에 있는 간격만큼 백 스티치로 가운데를 먼저 수놓아줍니다. 이렇게 한 줄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왼쪽 것과 똑같이 사선으로 스티치를 해주세요. 이게 단점이 있다면 한 코를 빠뜨려요. 제가 한번 빠뜨렸는데 아까 빠뜨렸는데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쫙쫙 하면은 빨리 수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베리에이션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지 않고 막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색만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줄기를 수놓을 건데요. 평상시랑 똑같은 스템 스티치를 할 거예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실은 항상 기준선 아래에다 두시고요. 전에 바늘구멍으로 나와서 한땀 이동해서 또 뒤로 나오기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스티치 사이가 자기들끼리 이제 반땀 정도 계속 겹쳐요.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겹쳐서 수놓으면은 밧줄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윗부분은 똑같이 수놓고 아랫부분 약간 두꺼운 부분은 바늘이 나올 때 그 같은 바늘구멍 말고 그 뒤쪽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겹치는 부위가 좀 더 많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한 땀 만들어주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 때 그 전 바늘구멍 말고 그 좀 더 뒤로 거기서 바늘을 빼주세요. 계속 이런 동작으로 반복해 주시면은 좀 더 뭔가 아까보다 줄기가 더 두꺼워진 느낌이죠. 그건 이유가 처음에 했던 그냥 보통의 스템 스티치는 반씩 겹치는데 여기서는 반 이상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보다 덜 겹쳤다. 아까 같은 바늘구멍 그 전에다가 바늘 또 나온다 했을 때는 그냥 보통 스템 스티치보다 가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줄기 보시면 지금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밑부분이 좀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고사리를 수놓아 봤고요. 다음 스티치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